이제 처음에는 호족 집단으로 시작해서 아예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자, 어떤 나라들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0세기인데. 자, 먼저 이 지역,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서 이제 나라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라 중앙정부는 경주로 위축이 됐고요. 여러분들, 통일신라 이전에 여기에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백제가 있었죠. 그럼 보세요. 이 당시에 여기서 이제 반란 세력, 우두머리가 나라를 만드는데, 나라 만드는데 뭘 이용하겠어요? 지역 감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옛 백제인들을 들쑤신 거죠. 야, 옛날에 우리 백제에 영화를 찾아야 될거 아니야. 의자왕 억울하게 죽었잖아. 그 사람 삼천국녀 거짓말이야. 의롭고 자유로운 왕이야. 나라를 만들자 그러면서 후백제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이 후백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견원이라, 아유, 똑똑해라. 견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견원은 아버지도 농민 출신 장군이고, 본인도 농민 출신 장군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타자냐. 타자는 누가 데려가서 키웠어요? 고릴라. 이 사람은 어렸을 때 호랑이가 물어갔답니다. 그래서 호랑이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여기는 견원이 당시에 무진주, 오늘날 전라도 광주에서 나라를 만들고, 비빔밥으로 유명한 전주로 수도로 옮겨. 완산주로. 그게 바로 여기는 백제가 돼요. 그래서 지역 감정을 조장해서 자신만의 나라를 세운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견원이가 후백제를 만드니까 또 다른 세력이 나오는 거죠. 이번엔 또 누가 나오냐면 이제 궁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궁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본래 그 신라의 왕족 출신인데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니라 후궁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정실 부인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궁예의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뛴 거예요. 뛰어가지고 2층 밑에 있는 궁녀한테 이 아이 받아. 이 아이 절대 왕실 근처에 못 오게. 속세와 인연을 끊게 절에서 그냥 스님으로 길러줘. 그러고 애를 던졌어. 근데 그걸 궁녀가 받는 과정에서 엄지손가락이 눈을 찌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쪽 눈이 없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스님으로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속세와의 인연을 끊지 않고 호족들을 규합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 사람도 자신의 세력을 모아서 나라를 만들려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옛 고구려 사람들이 살던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옛 고구려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개성 아시죠? 개성. 옛날에 개성을 개경이라고 불렀는데 여기는 개경에서 고구려의 뒤를 잇자 그래서 후고구려라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 그래서 10세기에는 통일신라가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로 다시 쪼개졌으니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다시 삼국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후삼국시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제일 먼저 망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여기는 후고구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궁예가 참 인생을 배워야 돼. 처음에는 카리스마 있고 똑똑하고 용맹스럽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항상 사람이 초심을 잃으면 죽는 거예요. 나라가 초심을 잃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초심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후고구려를 만들고 수도를 여기는 강원도로 옮기면서 거만해집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헛소리를 해요. 자기가 미륵불이다 이거예요. 이 미륵불이 뭐냐면 석가모니가 입적 죽고 나서 57억 년 뒤에 나타나서 석가모니가 구제하지 못한 중생을 구제한다라는 불교의 메시아입니다. 근데 내가 미륵불이야. 난 너의 마음을 읽고 있어. 관심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 사람이 의처증이 심해.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보고 야, 너내 와이프하고 바람 폈지라고 물어봐요. 막 관심술 막 이래요. 그러면 아니 왜 이러십니까? 모함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네 마음을 읽는데 이 자식아 너 일로 와. 그러면서 그냥 막 가차없이 죽입니다. 이 미친 사람이 돼가요. 과대망상증에 뭐 이상한 사람이 돼가죠. 그래갖고 여기 있는 이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도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많은 그 궁예의 부하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부하들이 생각을 한 거죠. 야, 왕건아, 우리가 너를 왕으로 추대할 테니까 저기는 궁예 몰아내고 네가 왕이 되라. 왕건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지.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야, 우린 해야 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여기는 궁예를 제거해요. 그리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해서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해요.
왕건을 왕으로 추대해서 후고구려가 아니라 옛 고구려의 뒤를 잇는 정신은 그대로 간다.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바꿔요? 고려로 바꾼 거고, 여기는 고려의 왕이 바로 왕건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죠? 자, 따라해 볼까요? 초심을 잃은 자, 사망하고, 초심을 잃은 나라, 망국에 이른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왕건의 고려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망하는 나라가 바로 발해가 망해요. 발해는 왜 망하냐면, 이 북방민족 중에 거란족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이 거란족의 침입으로 망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발해가 이때 전성기를 국가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망해요. 마치 저 남미의 마추피추나 잉카 문명처럼, 거기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그러죠. 미스터리입니다. 그것처럼 정말 거짓말처럼 하루아침에 망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백두산 폭발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지각변동이 심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백두산에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그럼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햇빛을 작물이 못 받죠. 이걸 냉해 피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냉해 피해가 2년에서 3년 정도 지속되면 농경국가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발해가 거의 망했을 때 거란족이 와서 확인사살만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여기는 발해가 망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발해의 집권 세력이었던 왕자 대광현이 어디로 망명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요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발해를 자신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지배 세력이었던 왕자 대광현은 발해 멸망 이후에 중국으로 망명한 게 아니라 여기는 고려의 왕건한테 망명을 해와요. 이것만 봐도 발해가 우리 민족의 역사고요. 망한 다음에 고향 땅 찾아온 거예요.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그냥 이렇게 갈렸다가 다시 통일했으면 이건 별 의미가 없을 텐데, 갈린 상태에서 옛 고구려의 유민을까지 흡수해서 통일했다는 건 민족의 재통일이다. 이렇게 의의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발해 유민들을 흡수함으로써 여기는 왕건이 더욱더 고려를 공고하게 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보세요. 여기는 견원은 말 그대로 포악한 인간이고, 여기는 왕건은 합리적이고 가슴이 따뜻한 남자예요. 일례로 여기는 후백제가 그렇게 신라를 쳐들어와서 백성을 죽이고 민가를 불태웠답니다. 하지만 그때 여기는 왕건은 바람처럼 나타나서 그것을 막아주고 약도 나눠주고 음식도 나눠줘.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견원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승냥이가 나타났다라고 소문이 돌고, 왕건이 나타나면 훈훈한 봄바람이 분다 그러면서 서로 기뻐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여기 있는 후백제의 견원이 경주의 왕을 죽이겠다라고 이제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라의 왕이 왕건한테 살려달라고 그래. 그래서 왕건이 도와주러 와가지고 이 둘이서 어디서 한판 붙냐면, 오늘날 대구 지역,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분지, 그 대구 지역에서 한판 붙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팔공산 전투가 됩니다. 근데 이 팔공산 전투에서 왕건이 작살나요. 얼마나 비참하게 지냐면 포위를 당했어요. 그래서 왕건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 자신의 충신과 옷을 바꿔 입어요. 그래서 일반 부하인 척하고 옷을 바꿔 입고 왕건은 도망가고, 그리고 부하 신순겸이라는 사람이 왕건을 대신해서 후백제군한테 죽습니다. 그래서 신순겸이라는 사람이 그 이 훗날 왕건이 붙인 이름인데, 아, 그 숭고하게 죽었다 그래서 순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목숨을 잃고 왕건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이 8명이었거든. 그래서 그 전투를 팔공산 전투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는 후백제 견원이 경주로 갔는데, 이때 통일신라의 경혜왕이라는 사람이 포석정에서 술 먹고 있었어요. 술 먹고 있는 걸 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혜왕을 죽이고 통일신라의 새로운 왕으로 경순왕을 여기는 견원이 앉히게 됩니다. 자, 우리의 왕건, 이 사람 지구는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3년간 칼을 갈다가
다시 한번 겨눈하고 한판 붙었어요. 그게 바로 경상도 고창전투입니다. 전라도 고창 아니에요. 경상도 고창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제 왕건이 승기를 잡은 거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견원이 아들이 여러 명 있어요. 첫째가 신검이고 나머지 아들들이 있는데 첫째가 너무 포악한 거야, 자기를 닮아서.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아니 아버지 왜 나한테 권력 안 줘?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금산사라는 절에다 가둬버려. 그리고 지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견원은 자식한테 배반을 당한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절에서 탈출을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생각도 하고 별 생각을 다 했지만 아직은 죽을 때다 아니다 그러면서 누굴 찾아가냐면 왕건을 만나러 찾아갑니다. 왕건이 누굽니까? 전쟁터의 원수이자 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왕건은 나를 받아줄 거야 라면서 찾아가요. 자, 앞에 계신 우리 마스크 하신 남자분, 만약에 본인이 왕건이면 견원을 죽이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죽인다고요? 뭐 본인의 취향을 존중하겠습니다. 근데 왕건은 좀 달랐습니다. 거의 맨발로 한참을 달려나가서 서서 견원을 정중하게 기다립니다. 견원이 왕건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달려갔더니 전쟁터의 영웅의 모습은 사라지고 쇠암하고 머리가 하얗게 센 초라한 등급은 노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손을 잡았어요. 견원이 우는 거죠. 선배, 울지 마. 어? 그 자식 없다고 생각해. 대신 왕건인 나를 아들로 삼아주세요. 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끌어안고 견원을 아버지를 삼습니다. 그리고 개경으로 모셔와서 많은 금은 보화와 토지를 주고 자신의 딸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아, 왜 나한테 그래요?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자, 이런 이 소식을 들은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어떤 생각을 해요? 뭐야? 아니 맨날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항복하니까 딸하고 결혼을 시켜? 그럼 나는 별 감정도 없는데 내가 항복하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여기는 경순왕이 바로 왕건한테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럼 이 경순왕의 아들은 창피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안 창피해? 나 차라리 금강산 들어가 죽을 거야 하면서 금강산 들어와서 평생 마로 만든 옷을 입고 맞뿌리만 캐먹은 사람이 신라의 마지막 태자 마이태자, 들어보셨죠? 이렇게 된 거죠. 자, 결국 왕건은 특유의 포용력으로서 여기 있는 신라도 사실상 거저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후백제만 남았습니다. 그럼 후백제는 지금 견원의 후백제예요? 신검의 후백제예요? 신검의 후백제죠. 자, 당시 고려의 영토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 아래 여기도 고려 영토인 게 옛날 궁에 부하였을 때 왕건이 배를 타고 가서 후백제로부터 뺏은 지역이 여기예요. 배로 유명한 전라도 나주. 여기서 또 결혼하잖아요. 그게 바로 나주 부인 일화 아닙니까? 그 얘기 아시죠? 목이 말라요. 어떤 여자가 우물을 기르고 있어서 물 한 잔 주시오 그랬더니 걔 나뭇잎을 띄워줬다 그랬잖아. 왜 나뭇잎을 줘요 그랬더니 물도 마시다 체할 수 있으니 호호 불어가면서 드세요.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을 뺏기고 그 여자와 사랑을 나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왕건이 여기서 이제 나주 부인하고 결혼을 한 이유는 단순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이 지역, 그러니까 유력 세력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써 여기는 전라도 지방에 힘을 얻기 위한 그런 정략적인 의도도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왕건은 처음엔 좋게 얘기합니다. 야 신검아, 네 아버지도 항복했다. 당장 항복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검이 항복을 안 해요. 이 녀석이, 그러면서 왕건이 신검을 치러 가는데 누구를 앞장세워 갔을까요? 견원을 앞장세워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후백제 군사는 싸우자 그러고 딱 나갔는데 바로 전의 왕인 후백제를 건국한 견원이 적진에서 안녕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서 사기가 떨어지고 바로 여기는 후백제가 멸망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왕건에게 배울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따라해보죠. 관용과 포용. 이 교훈을 얻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이 역사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흔히 말하는 위대한 리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리더 그럼 뭐가 떠올라요? 아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막 힘도 세고 그죠? 뭐 머리도 좋고
그렇지. 어떻게 똑똑해.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과 막 강하고 때로는 거칠고 막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랄지 천하를 고령했던 뭐 히틀러, 알렉산더, 징기스칸 뭐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그런 카리스마와 강한 힘이 진정 사람들을 규합할까? 자, 그 사람들 몇 년 갔어요, 그 세력이. 히틀러, 나폴레옹, 알렉산더 다 합쳐봐야 그들의 권력은 100년을 못 가요. 그런데 또 다른 리더들을 소개합니다. 예수,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뭐,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 무슨 뭐 역차기 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뭐 석가가 뭐 무슨 복싱을 했어요, 막. 공자가 사람을 막 매질을 하고 막 쳐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맹인의 눈을 띄워주게 하고 가서 정말 천한 사람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기름으로, 그죠? 그죠? 그리고 또 공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끊임없이 끌어안고 함께 울었고, 석가도 타고난, 원래 왕자였거든요. 타고난 자신의 금수저를 버리고 사람들과 함께 했잖아요.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자애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분들은 주먹 한 번, 칼 한 번 쓰지 않았지만 2500년에서 2000년 동안 우리의 정신세계와 마음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럼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카리스마는 뭐다? 바로 주먹이나 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걸 예수, 공자, 히틀러의 예뿐만 아니라 여기는 견원과 왕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남을 깔아뭉개고 남 위에 서려는 자세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낮추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용서하는 자세만이 진정한 리더를 만든다는 것을 천년 전에 왕건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박수 다 왕건께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후삼국 시대가 끝나고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고려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고려하면 떠오르는 게 오늘날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르죠? 코리아라고 부릅니다. 바로 고려가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코리아로 알려지게 되는데, 이 고려 들어가기 전에 이 고려를 역사적으로 뭐라고 구분을 하냐면 중세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고려가 무엇이 더 삼국시대보다 발전했는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바로 민족의식의 기틀이 생겼다. 이 삼국시대는 민족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키고 민족의 개념이 없었거든요. 민족의 개념은 언제 생기냐면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우리를 침공하고 그들한테 짓밟히고 서름을 당하면서 생기는 게 민족의식이거든요. 우리 민족이 최초로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80여 년간 지배당한 게 뭐예요? 몽골, 원나라에 의한 80년의 간섭기죠. 이 시기에 민족의식이 싹트게 됐다는 거. 두 번째는 이 토지 제도가 합리적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이 중에 혹시 공무원 계십니까? 공무원, 뭐 선생님도 좋고 소방관도 좋고 아무도 안 계세요? 오늘날 공무원들은 봉급을 뭘로 받죠? 돈으로 받죠, 그죠? 옛날 공무원들은 뭘로 받았는지 알아요? 저 아주 잘했는데, 땅은 땅인데 잘 보세요. 이 땅에 소유권을 받은 게 아니라 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설민석 땅이에요. 설민석 땅인데 국가가 설민석한테 이제 토지세를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서 수확된 곡식의 10%를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가요. 그래서 그걸로 여기는 새로 관리가 된 공무원들한테 봉급을 주는데, 뭐 쌀을 걷어가서 쌀을 주고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관리가 새로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오르면, 야 설민석, 너 이제 국가에 내던 쌀 10% 국가에 내지 말고 얘한테 내,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세금을 걷어가는 권리를 분급한 거죠. 그랬다 여기는 관리가 죽거나 쫓겨나면 다시 이게 국가에 귀속되고 또 다른 관리가 오면 다시 이것을 분급하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토지 제도의 발전은 공무원들의 봉급 제도의 발전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기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고려 시대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전자, 전지와 땔감을 채취할 수 있는 야산, 시지를 동시에 공무원 등급에 맞게 지급했다. 그래서 전식과라는 공무원 봉급 제도가 있는데 이게 새로이 만들어진 시정전식과 개정된 개정전식과 한 번 더 개정된 경정전식과 하면서 끊임없이 합리적으로 발전해 나가요. 이런 토지제도의 발전도 여기는 고려를 고대사회가 아닌 중세사회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가 고대보다 발전했던 증거가 이 삼국시대는요, 혈통본위의 사회였어요. 이 신라의 공무원시험 과거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다니까요. 골품제도 때문에 아버지 백으로 진급하고 아버지 백으로 그냥 성공하는 사회였어요. 공무원시험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고려시대 때 처음으로 과거제도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무원시험이죠. 그래서 능력본위의 사회로 발돋움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신라는 100% 혈통본위 사회, 고려는 과도기적 사회, 그리고 조선시대 가면 100% 능력본위, 과거시험을 통해서만 공무원이 되는 사회로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능력본위의 사회, 귀족의 사회가 아닌 관료의 사회로 발돋움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려의 어떤 발전의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